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이제 잔소리 듣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. 아, 제가 진지하게 무슨 말 하면 엄마가 자꾸 아 귀찮아 이러면서 가요. 저희는 말하는 것도 그냥 진짜 친구처럼 제가 대해가지고 막 엄마 이름 부르고 막 자기야 막 그 애정 표현도 되게 많이 한다고. 네,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 안 할 것 같은데. 네, 하지.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요. 근데 이렇게 진지한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 나이 때 뭐 했어? 돈은 어떻게 버는 거야? 그걸 많이 물어봐요. 진짜 제가 25살이 되니까 엄마 이제 아빠가 27살에 나를 낳았는데 그럼 이 당시에 엄마는 어떻게 살았느냐. 그 무슨 잔디에서 어떤 남자분? 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? 제가 엄마 보고 이거 엄마 맞냐고. 왜 다르냐 막 이런 얘기하고. 아 그거 20살 때 큰이모 집에 엄마가 같이 살 때니까 아 진짜 저때도 철 무지하게 없었지. 그때쯤 88년도쯤 대학교 졸업하고 변리사 공부할 때 고시원에 있었던 때 같은데 기타 연주를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. 그 기타 치는 후배들이라고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. 옛날에 아빠 뭐 기타 공연한다고 많이 연습하러 갔었잖아. 95년, 94년도 사진인가 보다. 그때 같이 한 세 커플 정도 놀러 갔던 것 같아. 그러면은 엄마가 가진 꿈? 꿈이 뭐였어? 엄마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. 너도 그건 알지. 엄마가 영어 공부하는 게 나의 수건인 그, 거를, 수건 사업인 거를. 한 중에 하나잖아. 엄마는 저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어? 간호학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. 간호사가 꿈이었어? 전혀! 엄마는 무서운 게 수술하거나 피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. 근데 왜?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녀보자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러고 그냥 다녔어. 그래서 나한테 항상 하지 말라 그러는 거구나. 그럼 아빠는 그때 변리사 준비하던 시절에 왜 변리사를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했는지. 몰라, 나 같으면 아마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.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아빠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 내가 오를 수 있는 남으로 올라가게 된 거지. 그러면은 이제 연애하다가 호주로 같이 아빠랑 유학을 간 거. 근데 이때 내가 생겼다면서. 그래. 6, 7개월 후에 이제 나 혼자 돌아왔어. 너를 임신해가지고. 경험 이런 것도 다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. 그때 초등학교 때는 체조 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막 혼자 상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여건 상황도 안 되고 학교가 꿈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가가지 못했어. 다시 들어간다면 아빠는 예술가 하려고 싶어. 기타리스트? 그렇지, 기타리스트. 그냥 아련한 추억이지. 근데 그 뭔가 결핍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. 밥 3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같이 그냥 이렇게 묻혀 살지 않았나 싶어. 그 꿈을 어떻게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엄마는 그런 걸 못해서 이루지 못했잖아.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. 그치. 그냥 너무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항상 그러잖아.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. 근데 약간 감이 안 잡혀. 난 경험을 하기 위한 스펙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 있거든.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. 요즘에는 애들이랑 밥 한 끼 먹으면 3, 4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알바라든지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. 그치. 돈이 있는 애들은 살기 편하지 더 좋은데 요즘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어. 옛날에는 다 같이 힘들었으니까. 뭐 내가 열심히 좀 하면 다 얻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살아도 좀 힘든 것 같아. 우리 청년 때는 취업난이나 이런 것이 요즘처럼 심하지는 않았지. 어느 정도 대학생활 하면서 젊음도 구가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양립시킬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스펙 쌓기도 바쁘고 쌓아도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태가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죠. 네. 행복주택 뭐 이런 거.
창업 지원. 벤처 창업 지원.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어. 정말요? 아, 진짜로 이게 된다고요? 기본적으로 죽어죠. 배우 생활이라는 게 되게 무규칙적이니까 일정이. 달달이 기본적인 생활비 같은 거? 그런 거 있어요. 어린이들이 직업체험관이라고 있어요. 성인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?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믿지 말 먼저. 일단은 해봐야지. 좋은 정책이 나와서 우리 동아가 경험을 해보고 좋아하는 일 또 직업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. 그래서 동아가 정말 좋아하는 일,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확대해서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엄마도 생각해볼게. 함께.